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고추장 불고기 양념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돼지고기는 돼지 앞다리인데 생고기로 준비해 주세요. 냉동하고 생고기하고 맛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냉동은 퍽퍽하고 생고기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앞다리살 600g입니다. 먼저 밑간 해줄게요. 맛술 2스푼입니다. 짬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소주 2스푼 들어갈게요. 생강청 1스푼입니다. 물 2스푼입니다. 진간장은 1스푼만 넣어줄게요. 후추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2스푼 들어갈게요. 고추장 크게 1스푼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1스푼이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양념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간해 놓고 야채 손질할게요. 중간 크기 한개 썰어 줍니다. 양파 넣어 주세요. 당근 반달씩 넣어 줍니다. 당근 다 넣어줄게요. 대파 한 뿌리 어서 썰게 해줄게요. 대파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간을 해줄게요.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한 스푼 넣어줄게요. 1호당 한 스푼만 더 넣어줄게요. 기름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볶음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줄게요. 야채하고 섞어가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맛있겠죠? 자, 부산아지매표 고추장 돼지불고기 양념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돼지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많이 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